네, 달라스의 자랑이자 한인들의 자랑, 더 나아가서 야구인의 자랑이 된 추신수 선수. 2018년 메이저리그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추신수 선수가 이 어린 야구 꿈나무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네, 지난 12월 8일 토요일 달라스 그레이프바인에서 추신수 선수가 함께하는 꿈나무 야구 클리닉 행사가 열렸는데요. 8세에서 12세까지의 야구 꿈나무들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추신수 선수 최고의 한 해를 보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꿈과 희망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11월 한 달 동안 야구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어린 학생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모집해 그중 가장 열정 있는 학생들을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클리닉에서는 추신수 선수로부터 야구의 기본기부터 투구, 타격에 이르기까지 야구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Well, we would just like to support Shin Soo Chu in his efforts to help teach young children baseball.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18 메이저리그 MVP인 추신수 선수와의 만남에 한껏 들떠있던 우리 학생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추신수 선수가 한 명 한 명 다정하게 잘못된 야구 습관을 고쳐줄 때마다 한 가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클리닉에 이렇게 두 형제가 같이 왔어요.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어요? 네, 우리가 추신수 선수 이거 처음 들어본 다음에 바로 오게 됐어요. 많이 배우고 어떤 MLB 선수한테 많이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바로 오게 됐어요. 네. 오늘 이렇게 행사 함께 보니까 어떤 점이 가장 도움이 됐어요? 네, 내가 잘 못하는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를 추신수 선수님이 바로 한번 얘기해 준 다음에 바로 고쳐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네, 이번 꿈나무 야구 클리닉 행사로 어린 야구 꿈나무들이 자신의 큰 꿈을 향해서 한 발짝 도약하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추신수 선수의 더 큰 활약을 위해서 우리 한인들의 더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달라스에서 DFW 뉴스 박선아였습니다. Thank you.